일단은 우승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사실 어제 좀 성적을 내고 싶었는데 어제 좀 성적을 못 내서 오늘은 꼭 성적을 내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도와줘서 1등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기쁩니다. 이제 다음 경기 제가 웨이트가 120kg가 되는데 120kg만 힘들더라고요. 제가 130kg를 들어봤더니 하지만 저도 마지막까지 포인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어제 예선 4를 잡고 그 엔진 트러블 때문에 중간에 리타이어를 했는데요. 오늘 다행히 다시 4를 잡고 다시 포트 윈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. 제가 용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레퍼드 레이싱 정영표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라운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비록 6라운드, 7라운드 처음 슈퍼레이스 참가를 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.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